그라운드. 저희가 지금 팀 이름을 정해야 되는데 팀 이름은 그날 처음 먹은 음식이랑 좋아하는 색깔을 합쳐서 만들어야 된다 하더라고요. 아, 진짜? 오. 네. 쌀 과자고 저는 불고기. 참치 오므라이스요. 전 쫄볶이요. 안 되면 진거 가위바위보. 가위바위보. 어? 불고기. 불. 좋아하는 색깔. 초록색. 초록뚝불. 초록뚝불. 녹으로 할게요. 녹. 녹이 약간 귀엽잖아. 초녹. 뚝불. 그래서 한번 그려볼까요? 오케이, 일단은 입장 입구. 민서의 그림치고 꽤나 노멀해. 왕젓가락 들고 있네. 여기로 들어와요. 이게 몇 표소예요? 이게 뭐죠? 아무도 못 들어온다. 약간 아니 그 위에 그거야. 아 위에 그 철장 같은 거. 아 꽤나 진지하네요. 당연하지. 저는 특별하게 처음부터 쓴 걸로. 뭐죠? 유령의 집. 와. 아 잠만. 도입부부터 유령의 집? 당연하죠. 오. 저는 세게 갑니다. 이거 어린이인데 다 도망가는 거 아닐까요 혹시? 저는 귀신의 집을 진짜 무서워하는 사람이에요. 저도 어렸을 때 귀신의 집 비하인드가 있어요. 친구들이랑 갔는데 누가 먼저 가는 걸로 싸웠어. 너무 무서워서. 나는 맨 그 첫 번째였어. 선봉장을 담당. 그 후리시 들고. 용감한 역시. 사람. 근데 내가 눈떠 보니까 한 중반쯤 있더라고. 내가 첫 번째. 예. 오. 거의 미니. 귀여운데? 근데 귀여운데요? 레고. 일단 유령의 집에 갔다 오면 배가 고플 거예요. 맞아, 그래서 저는 뭔가 매점, 맞아. 콜팝이나 구슬 아이스크림 뭐가 많아야 돼. 뭐. 그래. 아이스크림 그. 아이스크림. 추러스. 추러스. 식탁 아닌가 식탁. 아 이게 못 그려 왜 이렇게. 그 추러스 기계. 야 드리밍이 보고 거의 실망이. 그리고 핫바 핫도그. 드리밍 여기서 절대 먹지 마세요. 아니에요. 막. 뭐가 많아요 막 눈사람인데? 뭐가 많아? 아 솜사탕 솜사탕 아 솜사탕 기계는 파기 여기 있죠 이렇게 막 이런데 막 해오리 감자 좋아 짜장면 매점 좋네 매점 그리고 약간 제가 이제 또 너무 평범하게 그림을 그렸잖아요. 그니까 민서식으로 그려드릴게요. 와타시마는 무슨 놀이 와 역시 다이킹 커야 돼. 대형이 이 정도 밝히면 세상에 제일 커요. 함선이야 함선. 이거 다 드리밍이에요. 와 인기 만점. 와우. 드리밍 최애 놀이기구네. 야, 전 뭔지 크면 클수록 바이킹이 더 재밌더라고요. 최대 고점으로 갔을 때 느껴지는 게 엄청 재밌었어요. 아마 이게 공개될 쯤이면 자켓이 나왔겠죠? 저희가 자켓 촬영을 하면서 바이킹을 탔잖아요. 그때 진짜 오랜만에 탔었는데 재밌더라고. 동희 너는 바이킹 되게 약간 무서워하면서 되게 제일 잘 타던데? 뭔가 일어나는 재미가 있어. 그치 무조건 손을 들어야 돼. 손 들고 이 맵표수 사람은 저예요. 아, 제가 맵표를 관리합니다. 들어오기 쉽겠다. 이거 황룡성 바이킹이에요. 곰. 네. 그 놀이공원에서 제일 큰 놀이. 제일 큰 왜냐면 윤성 형이 덩치가 커서 모든 드리밍 태울 수 있어요. 맞아요. 전 세계 모든 드리밍 태울. 잘 태우겠습니다. 진짜 이건 뭐죠? 아 이거는 이쁘다. 그 놀이공원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회전목마입니다. 근데 윤석이 피토존까지 해줬어요. 네 피토존 필수예요. 필수에 있네요. 보통 회전목마 앞에서 사진 찍기 때문에 이제 어렸을 때 한 번쯤은 타볼 만한 그런 놀이기구. 이거 회전을 와서 막 돌아가는 거 있잖아. 아, 맞아요. 접시 이제 그런 추억을 한 번 더 느끼시라고 드리는 여러분들. 그리고 동상도 있어. 아 맞아 동상. 오. 아 드리핑, 이거 진짜 대박이야. 드리핑과 드리밍의 사랑을 표현하는 순금이네. 순금 24K 그리고 여기 와 무대네요. 무대예요 무대. 스테이지가 있네. 스테이지예요. 그리고 분수대도 있고. 네 여기 번지점프 하는 데도 있어요. 해서 분수로 이제 되게 약간 신박한 놀이공원이네요. 맞아요. 이제 1팀이 와서 저희 이제 뒷부분을 좀 더 이쁘게 꾸며줄 텐데 제가 만약에 드리밍이라면 이것만 봐도 놀랄 것 같아요. 한 번쯤 아니 100번이라도 1000번이라도 많이 놀러줬으면 좋겠어요. 언제든지 들어와 마음껏 놀다가 입니다. 안녕. 안녕. Come here. 대배구?
뭐 먹었어요 아침에? 아 유부초밥 먹었는데. 자, 좋아하는 색깔은? 블랙. 엄마? 유부. 유부. 그러면 이때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놀이기구를 그릴까? 나는 나 놀이기구 근데 잘 못해 이제. 근데 우리 얼마 전에 탔잖아 바이킹. 나 깜짝 놀랐어. 내가 너무 못해가지고 깜짝. 나 진짜 너무 놀랐어. 아 저 원래 진짜 잘 타거든. 나 너무 무서운 거야. 진짜 막 심장이 막 떨어질 것 같은 거야. 19살 20살 다 배운 것 같아 진짜로. 아. 이거 웃으려고 하는 말이야 진짜 진심으로. 나 원래 진짜 잘 타. 난 이 말 무슨 말인지 알아. 앞자리가 바뀌자 또 달라. 진짜. 그러면은 나는 우리 잡지 쓰기 때 제일 재밌게 탔던 거 그릴게. 범퍼카. 범퍼카. 어 진짜 범퍼카. 재밌었어. 그럼 내가 롤러코스터를 멀리 작게 그려야겠다. 노란색 아니야? 모르겠어. 약간 카레 색깔. 일단 좀 크게 그릴래. 야 이건 롤러코스터. 야 이건 렉스야 형 어때? 뭐 같아? 이거요? 그 윗돌이요. 이게 빤... 맞아! 어? 잠깐만. 야 진짜 그림이 소질이 없는 것 같아. 그럼 내 기가 막힌 센스를 보여줘. 내가 아까 렉스 하려고 내 호르라이드를 그려볼게. 오케이. 야 너 잘 그리는데? 역시 소시적 그림 실력 녹슬지 않았어. 오, 오 느낌 있다. 느낌. 아까 그러니까 이거. 아. 헷갈리게 하지 마. 제가 그린 걸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네. 저희가 얼마 전 자켓 사진을 찍을 때 정말 재밌게 샀던 범퍼카가 있고요. 여름에는 시원한 놀이기구도 하나 타야 되지 않습니까? 예스. 후 룸입니다, 여러분. 후 룸 라이드를 하나 그려주고요. 네, 저는 케이블카를 했고요. 케이블카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가 종점인데요. 짧죠? 하이로드로입니다. 320m짜리. 맞아, 320m. 여기 화장실 있고요. 기념품샵 있고요. 롤러코스터입니다. 심지어 이거 360도로 돌아가는 건데 요기. 전 일단 신밧드를 그렸어요. 이곳은 미지의 세계예요. 오. 그리고 사진도 중요하잖아요. 그 인생 포커스랑 그리고 관람차 분해식당. 잘 보면은 숟가락, 포크, 젓가락이 그려져 있습니다. 나이프가 어디였죠? 아 스테이크 안 팔아. 스테이크 안 팔아요? 네. 네 그렇게 해서 저희 드리밍랜드가 대장이 대환상의 나라 드리밍랜드로. 야 저거 추구 안 돼. 아니 나갈 수 없어. 한번 드리밍은 영원한 드리밍. 당신은 나갈 수 없어요. 아예 말을 가지고 사람 부탁드려요. 아!